럭셔리 앤 하우스는 고급 주거, 건물 매입, 건물 매도, 건물 관리를 전문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압구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부산점과 제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앤 하우스 이달의 추천 매물은 총 11곳입니다. 단독주택, 고급 빌라, 타운하우스 순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단독주택입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8평, 연면적 53.9평으로 전세와 월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담 근린공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동대교로 빠른 진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가 18억, 월세는 1억에 57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 매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넓은 대지와 연면적을 확보한 집이 없어 희소가치가 높은 집입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파라디아 아델하우스는 총 14세대로 구성된 고급 빌라로서 층당 2세대 거주로 프라이빗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29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지 내에서도 매매 물건이 희소해 높은 가치를 자랑합니다. 논현동을 대표하는 고급 빌라 아펠바움 1차는 매매가 33억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134평이나 되는 대형 평형대인 만큼 넉넉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또한 학동초 영동구 경기고와 가까워 학군도 우수한 곳입니다. 나와 있는 매물의 평균 매매가가 36억 2,500만원인 만큼 금액적인 메리트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현 멤버스 카운티 정원 세대의 전세 소식입니다. 단 한 세대밖에 없는 만큼 빠른 거래가 예상되는 세대입니다. 실거래된 일반 세대 전세가 9억 5천으로 정원 세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전세가 10억은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강남 학군을 대표하는 대치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코오롱 RNF는 보증금 5억에 월세 55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이고 고급 빌라의 월세 매물이 드물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습니다. 강북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남산 현대빌라입니다. 복층형 펜트하우스인데다가 올 리모델링을 거친 만큼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의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세대인 만큼 전세 15억, 월세 10억에 250만원, 렌트 10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100평이 48억에 나와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세대이며 2017년 100평의 실거래가가 52억에서 53억 선인 만큼 럭셔리 앤 하우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갤러리아 포레는 금액 부분에서도 뛰어난 장점을 나타냅니다. 타운하우스 추천 매물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서초구 영곡동에 새로 생긴 타운하우스 앵코 반회사가 매매 27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양재 IC와 근접해 있어 교통편이 좋고 85평의 복층형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성북구 성북동의 대표적인 타운하우스 외교관 사택단지는 전세 10억에 진행 중입니다. 기존 외교관 사절을 목적으로 보다 탄탄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풍수지리적 명당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정재계 인사와 CEO 분들께서도 거주하고 계시는 집입니다. 48평이 10억 2,500만원의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르비제 빌리지 위브하우스입니다. 총 32세대로 지어진 타운하우스로 단지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두고 있어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또한 유명 디자이너와 조경 브랜드가 함께하여 단지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두었습니다. 현재 매매가 13억, 전세 7억 5천만원, 월세 1억에 35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오포 라폴리움은 매매 24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신식 시스템으로
단지 내 보안을 높여두었고 분당과 광주의 경계선에 있어 분당 생활권에 들어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식한 매물은 용인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현재 두 매물을 급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16억 5천만원, 14억 9천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품격에 걸맞는 럭셔리 앤 하우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